버터는 오늘도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얍! 이얍! 421, 422. 이번엔 내 필살기를 해보는 거야. 간다, 버터 슈퍼 필살기. 한 발 앞으로 갔다 오기. 두 발 앞으로 갔다 오기. 더 빠르게, 더 빨리. 휴, 힘들다. 연습할 때는 잘 되는데 왜 자꾸 실전에서는 안 되는 걸까? 버터,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기특한데? 아, 루비 기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고민 있어?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 보이네. 기사님, 사실은 실전에만 나가면 항상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실력 발휘가 안 돼요. 흠, 그렇다면 실전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야. 나랑 대련 한번 해볼래? 내가 한수 가르쳐주지. 다 시작해볼까? 내가 기사님과 대련을 하다니. 준비, 시작! 으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뭐? 버터 겁이 엄청 많구나? 그럼 마침 7월이니까. 자, 받아. 7월에 힘을 담은 탄생석 루비야. 들고 있으면 마음속에 용기를 심어준다고. 우후!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 용기가 가득한 목소리인데? 좋아, 좋아. 그럼 다시 해볼까? 이야! 피야! 십자 맞기! 잘하고 있어. 계속해. 따라서 찌르기! 그거야, 버터. 좋아! 마지막 필살기다! 어? 흐아! 못하겠어요, 루비님. 아니, 버터. 루비를 떨어뜨리면 어떡해? 오늘의 준비물, 도안, 코팅지, 가위, 풀테이프, 테이프입니다. 1번 도안은 양면 코팅해주시고, 2번 도안은 앞면만 코팅해주세요. 로고 부분은 테이프나 말랑한 코팅지로 코팅해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말랑말랑한 코팅지는 아르미 공작소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구경해주기. 도안은 설명에 맞게 모두 코팅해주시고, 코팅이 끝나면 가위로 오려줍니다. 패키지부터 조립해볼게요. 로고 파츠는 도안 내의 점선에 따라서 뒤로 접어준 다음 보관함에 풀테이프로 화면과 같이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놀이 배경지를 붙여주세요. 헤어 파츠는 표시된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 앞, 뒤로 연결해줍니다. 복선인 부분은 가위집을 내서 붙여주면 더 깔끔하게 붙일 수 있어요. 만든 헤어 파츠는 인형 머리에 끼워줍니다. 이제 남은 파츠들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코디해주세요. 이번 페이퍼돌은 게임 속 캐릭터 느낌이 나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약간 RPG 게임에 나오는 전사 캐릭터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완성된 페이퍼돌은 바인더에 보관해줄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7월의 탄생석 루비 페이퍼돌을 만들어봤는데요. 탄생화 인형과는 반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만들어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